사성제품 제8 화엄경 12번째 사성제는 바로 사제법을 사성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소승불교도 여기에 들어있죠. 43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인천교도 화엄경에 포함되어 있고 소승교나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일승원교 전부 다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도 이 화엄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성제라고 해서 꼭 소승만 닦는 게 아니죠. 대승도 닦고 보살도 닦고 부처님도 닦고 사성제가 바로 기본이죠. 고진멸도. 고진멸도 결국에 세간의 인과법은 고와 집이고 고제 집제 출세간의 인과는 멸과 도. 그래서 고진멸도를 사제라고 하죠. 사성제라고도 하고 거룩한 진리라고 해서 진리 제자입니다. 12년보다도 더 간단하면서 잘 된 거지요. 육바라밀은 주로 이제 이타행을 보살행을 위주로 해서 내용이 그냥 보살도 닦는 것만 나와 있죠. 보시로 붙어서. 그러나 이제 간결하게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집약해 가지고 네 가지로 말한 것은 오직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다 말이죠. 괴로움의 근본은 집제다 말이죠. 괴로움은 이 세간의 현실이죠. 세간의 원인과 결과를, 원인은 고제가 결과가 되고 집제가 바로 결과, 뭐요, 원인이죠. 그래서 세간의 인과에 대해서 고집 두 가지로 말했고 세간을 벗어나는 출세간의 인과는 집제와 멸제와 도제, 멸제와 도제를 말했습니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 열반이죠. 열반을 얻으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도는 출세간의 도죠. 사렴체 같은 거, 사정근, 팔정도, 칠각지 같은 거, 그러한 그 도를 닦는 거죠. 도를 닦음으로써 도를 닦는 것은 출세간의 원인이 되고 도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출세간의 결과인 정멸 열반을 얻는다. 그래서 원인을 나중에 말하고 결과를 먼저 말했죠. 간단하면서도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소승만 닦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삼성 또는 일승까지도 다 닦는 법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화엄경에 나오는 사성제는 어떻게 닦으라 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설명한 것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세계마다 사바세계에서도 여러 세계가 있고 또 사바세계 외에도 여러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이 사성제에 대한 명칭을 여러 가지로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말을 한다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성제를 닦아서 성취한다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성제 사제경 같은 거 또한 아함경 같은 데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사제 경도 있습니다. 경 자체가 사제로 된 것도 있죠.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사리 여러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이 고성계를 괴로움을 이제 괴로움의 진리를 거룩한 진리라고 해서 성자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고제를 그냥 고성제라고 말한 겁니다. 채자인데 제로 많이 발음합니다. 원래 글자는 채죠, 채. 그러나 제로 발음합니다. 고성제를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혹은 죄라 이름하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얻게 되니까 괴로움은 바로 다른 대명, 다른 명칭이 대명사가 죄라고도 이름한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으니까 죄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핍박이라 이름하며 핍박이라는 것은 쫓기는 거죠. 다구쳐 쫓기는 거. 괴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게 몸과 마음이 불안해서 괴로운 것이 고성제니까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 괴로운 거니까 핍박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못 견디게 만드는 게 그게 핍박이죠. 항상 사람의 주위에는 여러 가지 병고, 양난 같은 게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핍박입니다. 불이 타고 있죠. 멀리 타기도 하고 가까이 타기도 하고 발등에까지 불이 타서 타오고 있죠. 타서 접근해 오는 게 그게 바로 핍박입니다. 도적이 뒤에서 나를 노리고 쫓는 것도 핍박이죠. 그런 게 다 고성계다 말이에요. 고성계를 핍박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혹은 변이라 이름하기도 하며 변이라는 것은 변해서 달라진다. 청춘이 괴로움을 많이 겪으면 백발이 뜨죠. 백발이 소년이 백발되는 것이 그게 변이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 변이에서 나온 거죠. 백수문.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지만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죠. 하늘천 따지. 가무리한 우루와 천자문을 하루 저녁에 지었거든요. 하루 저녁에 지라고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 천자문을 글자가 다 달리 천 개를 앞뒤가 다 말이 연결이 되게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머리가 휘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백수문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휘어버렸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휘어버렸어요. 저자는 누구냐면 주홍사. 천자문 잘 된 겁니다. 그 글자가 다 의미가 있으니 역자 되기로 잘 된 거예요. 주홍사 저 천자를 백수문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참 하룻밤 사이에 호백발이 되었으니 그 참 변이 아니요. 그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고통을 겪으면은 변해지지 않아요? 변이라서는 하나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또는 멸망을 의미하고 괴로운 것은 쇠퇴와 멸망을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변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혹은 반연이라 이름하기도 하며 반연이라는 것은 분별, 망상, 여러 가지 잡념을 여러 가지 집착을 내는 것이 그게 반연입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에 나뭇가지 붙잡고 올라가듯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육진 경계를 따라서 육진 경계에 끌려서 반연을 해서 분별심을 내니까 그걸 반연이라고 합니다. 견물생심으로 어떤 물건을 볼 때 그릇된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반연입니다. 어떤 경계와 사물과 여러 가지
육진에 끌려서 거기에 붙잡아서 마음이 끌려가는 것은 반연이라고 합니다. 망상은 별명을 반연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혹 없고, 혹으로 말미암아 업을 짓고, 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거죠. 원칙은 혹업이 반연인데, 그 다음에 결과가 고하뇨? 혹과 업과 고. 이걸 이제 3장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장이야. 혹장, 업장, 번뇌장, 고장. 번뇌장이 바로 혹장입니다. 그래서 번뇌장, 업장, 고장. 그래서 그걸 반연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반연이란 말은 원래는 혹업에 더 해당이 더 되지요. 근본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반연이요. 혹업 두 개죠. 반연이라고 적었죠, 지금. 혹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기니까 그냥 반연이라는 말로도 부른다 그 말이죠. 혹은 고를 반연이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혹은 취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고란 것은 그 악차취라고 나오죠. 능엄경에 악차취와 같다. 악차취란 말이 능엄경에 나오는데 악차취와 같다고 하는 그런 취자와 같습니다. 취란 것은 하나만은 취가 아니에요. 취는 집단입니다. 집단.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그것을 취라고 하죠. 혹업고 세 가지가 악차취와 같단 말이 능엄경에 나오죠. 악차란 말은 이 식물인데 그 식물이 일지삼과라요. 가지는 하나인데 열매가 세개 붙었어요. 악차취라는 악차란 말은 식물이라요. 식물 이름이에요. 악차란 말이. 그게 모여 있다는 뜻이죠. 식물 그 악차라는 그 식물은 가지는 하나가 있는데 열매가 이렇게 세개 붙었어요.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에서 혹, 업, 고세 가지 삼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삼이나 산삼은 삼지 오엽이죠. 삼지 오엽이 눈에 띄거든 산삼인 줄 알고 캐세요. 산에 가다가. 이건 삼은 삼지 오엽입니다.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는데 해삼은 아니고 가지가 세개 가지고 잎사귀가 다섯 개씩 이렇게 있어요. 오갈피처럼. 삼 보셨죠? 삼 그림도 보고 삼 재배한 거. 그것처럼 저건 악차는 세 개라요. 열매가. 가지는 하나고. 그런 악차취와 같이 고통이 여러 가지 고통이 모여 있다고 해서 무득이 취자 모인 무득이라 이름하기도 하며 여기는 취를 나쁜 걸로 지금 말한 거죠. 좋은 것으로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공덕취. 공덕취는 좋은 거죠. 여기는 악취 중생, 악취를 말한 거죠. 악이 바로 고통이니까 악취라고도 이름하냐. 여기서 말한 취는 악취를 뜻해요. 악취. 오일 취자. 죄악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혹은 취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자라고도 이름하냐. 자란 말은 찌르는 창이죠. 창자자, 찌를 자자, 자극이라고. 가시자자죠. 가시. 발바닥에 가시가 손가락 끝머리에 가시가 배기면 굉장히
뼈가 꼭 아프지요. 가시잣자. 눈에 가시라고 가지요. 미운 사람 볼 때는 눈에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가시잣자. 자격도 이자 쓰지요. 혹은 자라고도 이름하며, 가시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이근이라 이름하며. 뿌리에 의지한다. 여기에는 근자는 육근을 말하죠. 육근에 의해서 업을 지으면 고통을 받는 거죠. 죄근이라고 할 때도 이자를 쓰죠. 죄의 뿌리. 병근이라 할 때도 병의 뿌리. 그런 뿌리에 의지함이라 말합니다. 여기 근자는 육근, 병근. 생명도 병근이라고 합니다. 육근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병근, 범부전도 병근심, 불우약사 죄란멸이라. 그런 병근과 같은 말이죠. 이런 글도 있죠. 범부가 전도하여. 범부들이 전도를 해서. 전도란 말은 뒤바뀌는 거죠. 전도, 무공상. 그랬던 생각, 오해와 착각과 여러 가지 번뇌를 공연시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뒤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다 전도입니다. 부정하면, 바르지 못하면. 범부가 전도해서 병의 뿌리가, 번뇌의 병 뿌리가 깊었으니 불의 약사 죄란멸이라. 약사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소멸하기가 어렵다. 약사 부처님, 약사 유리강불, 12대원 접분기, 12가지 큰 원으로 여러 중생들을 이끌어 주신다. 약사 부처님이 일편비심 무공결이라. 일편단심과 같은 일편의 그 자비한 마음은 빈틈이 없더라. 약사 부처님. 그 다음에 저글이요. 처음 글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병근 근자만 지금 설명하려고 말한 거죠. 뿌리를 뽑아야 되죠. 고통의 뿌리를 뽑으려면 집재를 끊어버려야 되죠. 혹은 허광이라 이름하며, 근자가 바로 집재를 말한 거죠. 혹은 그릇된 거짓이란 말이죠. 허망한 것이란 말이죠. 고통이라는 것이 참으로 있는 게 아니라 꿈속에 악몽을 꾸면서 꿈속에 고통을 받더라도 꿈속에는 그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꿈 깨고 오면 허망하죠. 그와 같이 지금 중생이 부처가 되지 못하고 범부로 있을 때가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데 그것 자체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전도 몽상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몽상을 초월해버리면 고통도 다 벗어나서 고통 자체가 진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이요. 허광.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살고 있죠. 속일광자 허광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옹창차라 이름하며, 종기옹자 등창 나는 것, 등에 가서 큰 종기가 나는 것. 옛날은 그 등창 병이 있었죠. 등에 가서 종기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못 고쳐가지고 죽는 병이 있죠. 지금은 그런 병이 잘 없잖아요. 창이란 말은 부스럼 창자. 상위군인들 그저
총 맞고 모두 칼 맞고 한 자리가 그가 창이 생기죠. 종기 같은 거, 부스럼.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병이죠, 병. 옹창을 고시라고도 이름한다. 고가, 고를, 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혹은 우부행이라고 이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지설행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하는 짓이 고통을 자아내는 불나비처럼, 불나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영양처럼 밤에 불 보고 막 불에 이렇게 가서 덤벼들지만은 결국에 불에 타서 죽지 않아요. 어리석은 참 불나비죠. 그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불나비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는 짓이 바로 고통을 자기가 만들어서 제작자수라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 누가 만들어 준 것은 아니라요. 만들어 줬다면은 참 굉장히 억울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만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짓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죠. 우부행이라고 이름한다. 재불자여, 고집성계를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혹은 개박이라 이름하며, 집성계까지 이제 겸해서 말합니다. 고제와 집제. 그래서 고집성계라고 할 때는 고와 집성계인데 고자는 아까 말했는데 또 고자가 따라 붙는데 여기는 주로 집성계를 집제를 말합니다. 집제를 고자까지 더 붙여가지고 나옵니다. 고집성계를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혼 개박이라. 개박이란 말은 속박이죠. 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통 줄 적에 체포해서 손발을 묶어버리지 않아요? 묶이는 거. 묶이는 것이 개박인데 여러 가지 무료에 묶이든지 돈에 묶이든지 어떤 경계에 묶이든지 망상 번외에 집착이 있든지 집착이 바로 속박이 개박입니다. 개박이라 하기도 하고 집착이라 하기도 하고 속박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멸교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멸교란 말은 그 고집성계 그 자체가 신세 망치거든. 신세 망친다 해서 멸교라요. 멸망한다는 뜻이죠. 멸망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멸망하고 파괴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도 이름한다. 고집성계를 혹은 애착의 의미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애착이 바로 고집 아니요? 혹은 망각의 염이라고도 하며 망각념은 허망한 강념이니까 좋지 못한 진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허망한 쓸데없는 그런 망상을 망각념이라고 합니다. 망각의 생각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취입이라 이름하며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름한단 말이에요. 저저 것이 쥐 같은 거 뭐 쪽집이 같은 거 덫에 들어가잖아요. 뭐 따먹겠다고. 그러다가 거기에 덫에 치여가지고 신세를 망치죠. 들어가는 것을 나쁜 길로 들어가는 것이 취입이라 해요. 여기서 말한 취입은 불교에서는 초월할 게 많지요. 이런 거 이런 걸 다 초월해야지요. 이것도 초월해야지만 이것도 초월하고 이런 거 다 초월해야지요. 근진식을 다 벗어나야 되잖아요. 육근, 육진, 육식. 그러니까 육입, 칩입, 육식 같은 거 18개를 다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36개 해야 돼요. 18개 정도 해가지고 안 돼요. 마지막에 제일 것이 이제 마지막 최고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출책은 36개요. 도망치는 거요. 도망치는 것이 해탈하려고 지금 돌을 닦는 게 36개 놓는 거나 똑같죠. 벗어나는 거요. 출리.
수입이라 이름하냐, 혹은 결정이라 이름하냐. 한번 지은 죄를 결정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바로 결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혹은 그물이라 이름하냐. 죄 없는 고기들을 어망으로 다 차버내죠. 그물 쳐가지고. 사람들이 참 나쁘지. 누가 그것이 이제 바다에 물고기들이 사람한테 못 살게 굴지 않았는데 그놈 이걸 잡아내잖아요. 그물에 한번 걸리면 천하 영웅도 그물에 걸리면 못 벗어나죠. 여포 같은 장수도 그물에 못 벗어나고, 간운장도 죽을 때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혹은 희론이라 이름하며, 희론이라 해서 쓸데없는 실없는 말을 하는 것. 실없는 말은 분별 망상만 자아내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릇되어서 희론이 망상과 같은 말입니다. 희론 망상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소리 해봤자 그 아무 소용없어요. 희로는 바로 망상이래요. 망념이라고 하고. 그러면 부처님과 보살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희로는 하지 않고 진언을 하죠. 진언. 정법 진언, 뭐 오방내외, 뭐 안위 재신 진언, 그런 진언이 희로는 반대죠. 진언은 진실어. 의심 내 비비심, 이런 가운데 진실어. 천수경에도 나오죠. 뭐 하는데 진실 뭐 하는데 무의심 내 비비심.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속 일체범,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조도 지혜한,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가운데 뭐 진실어 중 선미러, 무의심 내 기비심, 진실어. 그 진실어를 해야 돼. 진실어 또는 진언을 해야 되고, 그 반대가 그게요. 진실어 중 선미러,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하느냐면 진실어 가운데 미러를 말하고, 천 미러. 비밀주가 다 미러입니다. 중생들이 몰라도 그 설법을 진리 그대로 설법하는 것이 미러가 되죠.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 천수경에 좋은 말이 참 많아요. 진실한 말 가운데는 미러를 말하고, 미러를 패고, 무의의 함이 없는 마음 안에 무의심이라요. 성인들은 분별심을 떠나서 집착도 없고 잡념도 없어가지고 함이 없는 무의도를 징득한 무의의 마음 안에서, 그러면 갈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는 진리를 터득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대자대비한 그 자비한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 대자대비죠. 관세음보살이. 혹은 수행이라 이름하며, 수행은 하나가 가면은 따라가지요. 대통령이 가면은 그 수행원들이 따라가듯이 하나의 일념이, 한 생각이 가면은 여러 가지 그런 고집의 여러 가지 천차 만별의 천신만고가 따르지 않아요? 따라가는 건 따라간다고도 이름하며, 혹은 전도 뿌리라고도 이름한다. 뒤바뀐 뿌리다 말이야. 전도원이 바로 고집이요. 거기까지는 세간인과를 말한 거죠. 고제 직제를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제와 도제 설명합니다.